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요거 봅시다. 우리가 뭐 자, 요거 볼게요. 월근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처진 탄성 곡선 미분방 정식이라는 거 있죠? 그거 제가 오늘 리더로 해보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하중으로 가게 되면은, 이 기둥물이 이렇게 변형이, 제가 좀 과하게 그랬어요. 변형이 생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그래서 적선을 넣었을 때, A점에서 지금 적선을 그었을 때 우리가 요거를 세타 A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여기 적선을 그었을 때 세타 B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임의점에서의 처짐은 우리가 이제 델타 또는 Y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제가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건지를 한번 지금 제가 탄성 곡선 미분 방정식을 한번 유도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변형이 생겼는데 탄성 곡선이라는 용어는 탄성 곡선이라는 용어는 무슨 말인가요? 탄성 곡선 여기 앞에 있는 탄성이란 말은 무슨 말? 여기는 요 P를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원래 입시로 복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탄성 탄성 곡선 요 곡선을 탄성 곡선이라고 그러고 요걸 이제 풀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게 미분방 정식이죠, 그렇죠? 자,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좌표축을 이렇게 잡을게요. 요 축을 X축 그 다음에 요 축을 이렇게 Y를 아랫방향으로 잡을게요. 요 방향, 길이 방향을 X 그 다음에 아랫방향을 Y 그랬을 때 임의점에서 처짐 뭐 여기 임의점에서 처짐을 구하는 식을 제가 지금 유도를 할 것이고요. 요렇게 변형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쭉 보게 되면 휘었죠, 그렇죠? 휘었죠. 휘었을 때 뭐가 생기냐게 되면은 휜 정도를 나타내는 곡률이 생기네요, 그렇죠? 곡률. 통상적으로 곡률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읽을 때는 카파라고 했죠, 카파. 또는 이제 곡률을 카파로 표현하고 카파 또는 로그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이거는 로죠, 로. 얘는 뭐냐면 반지름 그렇죠? 곡률 반지름. 그러니까 원으로 봤을 때 뭐냐? 원으로 봤을 때 반경이 된다 그렇죠? 반지름. 로를 표현했을 때 그렇죠? 그거 역수가 곡률이라는 카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원으로 쭉 보이는 어딘가에 이 원의 중심점이 있겠죠? 거기서 제가 아주 미소한 부분, 아주 이매거리 A점으로부터 이매거리 만큼 떨어진 아주 미소한 부분을 갖다가 잘라내가지고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걸 확대해서 그림을 한번 여기다가 표현하게 되거든요. 여기다 표현하게 되면은 제가 여기다 그리는 그림은 요 원의 요 곡선의 아주 미소한 부분을 갖다가 끌어내서 확대한 거예요. 크게 한쪽은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아이고.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잘 안 나오네. 검은색이 잘 안 나오네. 잘 보이나 모르겠네. 그럼 이게 아주 미소한 방향이라는 데를 눌렀다가 내가 D 세타라고 표현할게요. 요거는 이제 보호 요소니까 확대하게 되면은 요런 말이 되겠네요. 요런 말이 될 것이고, 요게 이제 보의 위상면, 여기가 이제 아래면, 요거에 중립축이 어디가 있겠네요. 그쵸? 중립축, 그쵸? 자, 그랬을 때, 원의 여기서부터 요 중립축까지의 요게 곡률 반경 로가 될 거네요. 그쵸? 로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급하게만 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요
중립축으로부터 2m 거리 y만큼 떨어진 y만큼 떨어진 요점 여기까지 거리가 y야 y y만큼 떨어진 요 부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요 부분에 발생하는 요 휘목력 휘목력 시그마 b는 어떻게 가나요? 여기 요 위치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를 요 단면에 단면이 차 모멘트 i로 나누어서 중립축으로부터 거리 y를 곱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휘목력 공식으로 구해내고 있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필요하면 영어 미드를 해볼게요. 어쨌든 아무것도 되고 됐죠.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길이 요 중립축에서의 요 길이를 DS라고 할까요? DS? 요기에 도까지 길이 몰랄까요? 여기서 도까지 길이 요 길이를 DS라고 할게요. D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립축부터 Y만큼 떨어진 요 길이 요 길이는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휘었으니까 그렇죠? 아래쪽이니까 DS보다는 조금 늘어난 길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DS 프라임이라고 표현할게요. DS 프라임. 자 그럼 이제 요걸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요 공육 합할 갖다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학적인 탄성 이론에서의 탄성 이론에서의 역학적인 접근법을 역학을 해서 한번 접근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호 이론에서 휘목력은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되냐 시그마는 보호 이론에서 시그마는요 역학적인 이론에서 시그마는 변형률을 뭘로 나누는 거야? 변형률을 탄성계에서 2로 나누게 되는 거네요. 그쵸?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그마는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될 것이고 이러면 뭐라 같아요? 요 시그마는 근데 요 시그마는 어쨌거나 휘목력으로 또 하면 시그마 b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그마는 i분의 m 곱하기 y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y가 되는 것이고 조금 조금 지울게요. 문제 썼으니까 그 다음 요 위치에서의 우리가 요 늘어난 변형률 봅시다. 여기는 요 변형률 엡실론 어떻게 변형률 엡실론은 원래 길이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변형된 길이가 되는 거죠. 변형된 길이라는 거는 ds 다시해서 뭐야? ds를 빼면 되나요? 빼면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ds라는 거하고 ds 다시 4의 길이를 구해야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ds 다시는 뭐야? ds 다시는 요 각이 d세타가 되면은 로 플러스 y에다가 d세타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ds는 로에다가 d세타를 곱하게 되면은 ds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 있는 요거는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로에 바로 들어갈게요. d세타 플러스 y에 d세타 마이너스 로에 아이고 맞나요? 맞죠? 마이너스 로에 d세타 나누기 뭐가 되는 거야? 로에 d세타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걸로 대체 뭐 대입하게 되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좀 빼놓을게요. 그러면 요거 정량 어떻게 되나요? 이거 여기 호거되고 그쵸? 요거 소거되고 요거 소거되고 그러면은 요거는 디세타 디더 소거하고 나면은 엡실론은 로우분의 y가 되나요? 그쵸? 로우분의 y. 자 엡실론이 결국 우리가 구했던 요 엡실론은 뭐가 돼요? 엡실론은 지금 로우분의 y가 됐어요. 그쵸? 그럼 요 저쪽으로 갈게요. 좋네. 여기까지 나오나요? 지워져가지고 잘 제가 감이 지금 안 오네요. 네. 잠깐만요. 확인해 줄게요.
있는데 여기가 조금 위험하네. 여기가 자 됐습니다. 아, 여기 봅시다. 자 엡실론이 결국은 뭡니까? 엡실론이 로 분의 y가 됐나요? 그러면은 로 분의 1은 로 분의 1은 로 분의 1은 y분의 엑슬론이 되나 그렇죠? 로그는 y분의 엑슬론. 여기는 요 엑슬론 또 어디다가 여기는 요 이걸 갖고 와. 그러면 요 엑슬론이라는 거는 뭐예요? 엑슬론이라는 거는 지금 시그마가 탄젠트 곱하기 엑슬론이니까 여기로부터 우리가 엑슬론 어떻게 엑슬론은 저는 내겨버리면은 시그마 나누기 2가 되나요? 이렇게 되는 게 냉차. 아 그러면 이걸 집어넣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 나누기 2 나누기 y가 되니까 시그마가 되고 요 시그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시그마는 저기 있듯이 i분의 n 곱하기 y가 되는 거죠.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아이고 y 곱하기 2분의 i분의 n 곱하기 y 하게 되니까 요거 정리하게 되면은 여기는 y하고 여기는 y가 속도가 되고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i부터 내리게 되면 2i분의 m이라는 이게 나왔어요. 그쵸? 자 그래서 카파 로우분의 1은 지금 우리 역학적으로 하는 거죠. 탄성이론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탄성이론에서는 공률이라는 게 뭐야? 2i분의 m이 되겠죠. 2i분의 하나는 이랬어요. 그쵸? 하나가 이거가 됐고 또 다른 우리가 방법으로 공률을 한번 이거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해놓고 조금 설명하면 조금 이 그림이나 안 그려지고 옆으로 옆으로 좀 돌릴게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거 돌려놓은 게 옆에 있는 그림이야. 여기다 저거를 다시 한번 제가 그릴게요. 여기다가 우리 옆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밀어가지고 그리거나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좀 제가 확대를 해서 그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립축이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중립축이 이렇게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있고 자 그랬을 때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여기에 지금 로네요. 그렇죠? 로고 요각이 디세타가 되고 디세타가 될 것이고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게 되면은 요 점에서 수평선에 대해서 이게 좀 그림 좀 잘 안 그려졌네. 수평선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접선을 넣게 되면 이게 그림 좀 깔끔하게 안 그려졌네. 접선을 넣게 되면 좀 키워버렸다. 이렇게 접선을 넣게 되면 요각이 세타가 되는 거예요. 요각이 세타가 되고 아 왜 두 개 되냐? 중립축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 중립축에서 그림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 봅시다. 이게 이제 수평이고 이게 수평선이고 여기서 이렇게 적선도 이렇게 적선 여기에 또 세타가 됩니다.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립축에서의 여기를 dx로 갑시다. dx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dy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여전히 요거는 ds에요. ds 여기는 ds 실제로는 여기가 제가 지금 확대를 해서 좀 이렇게 약간 했는데 거의 직선으로 보면 돼요.
이제 이게 우리가 미소 이론에서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게 직선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뭐가 발생되냐면은 요 dx, dy하고 ds 관계는 거의 삼각형으로 볼 수가 있어. 삼각형으로. 아주 미소 이론에서는. 그럼 이게 dx하고 dy하고 ds가 dx하고 dy하고 ds 관계가 직각 삼각형 관계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ds는 어때? 언제고 지워도 되겠네. ds는 이 ds의 길이는 삼각형으로 보이는 ds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논리에서 루트 dx의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요거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dx의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쵸? 그게 이제 우리 제가 그 나머지 윗물에 있는 내용이고 거기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에서 요 호의 길이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뭐 아까 했던 식으로 요 DS는 어떻게 해요? DS는 또 하나의 DS는 요 호의 길이는 DS는 로우에다가 D 세타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좀 어떻게 하면 돼? 정리해드리는 로그리를 또 하나 끌어내주면 돼요. 자,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식에서, ds가 로 곱하기 dz니까 내가 알고 싶은 로 분의 1은 dz 나누기 ds가 되겠네. 그렇죠? ds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나머지를 좀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보게 되면 여기 삼각형은 거기 나와 있듯이 dy 오바 dx가 뭐가 되나요? dy 오바 dx가 탄젠트 세타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세타라는 거죠. 세타는 인버스 탄젠트적으로 인버스 탄젠트 아크 탄젠트라고 표현하니까 아크 탄젠트의 dy 오바 dx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지금 뭘 나누는 거야?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네. 그렇죠?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고. 또 하나 요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정리 어떻게? 코사인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사인 세타는 ds분의 dy인가? 그렇죠? dy 오바 ds가 되고,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ds 오바 dx가 되죠? 이거는 이제 어떻다 보니까 이거 좀 정리하려고 그래. 정리하려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요걸 갖다가, 내가 알고 싶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올라갈게요. 이따 또 필요한데. 요거는 지울게요. 요걸 좀 정리합시다. 로우 분의 1은, d 세타 오바 ds인데, 세타가 요거니까, 그쵸? 세타, 여기 있는 세타가 요거니까, 집어넣게 되면은, d 아크 탄젠트에 그 다음에 dy 오바 dx를 잠시 y 프라임으로 넣을 거예요. y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죠. 세타를 여기다 여기는 세타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 여기다가 그쵸? 집어넣는 거 그쵸? 집어넣고. 자, 그럼 요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요걸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D 오바 D에 이거 아크 탄젠트 Y 프라임에 여기를 DX 이렇게 써도 한번 구분하겠네요. 그쵸? 요거랑 나랑 같은 거죠? 그럼 요 관계 좀 이용하려고 바꿔 쓴 거에 한 번 더, 그쵸?
됐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해놓은, 요, 삼각형인데, 요걸 조금 한번 가지고 좀 정리해봅시다. DS, 여기 DS가 있으면 여기 DS가 있잖아. DS.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DS가 있고, 요거 정리하려는 거야. 그럼 요거 갖다가 양변을 갖다가 DS가 DS 제곱 플러스 DY 제곱에 2분의 1승인데, 양변을 갖다가 뭘로 나누어요? DX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 DS 나누기 DX는, 이거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1 플러스, 1이 되죠, 여기는. 1 플러스 DY 오바 DX, 즉, Y 프라임의 제곱이잖아요? 제곱이네요, 여기는. 2분의 1승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게, 로그는 여기. 로그의 1이 이렇게 됐는데, 뒤쪽에 있는 요 놈은 요 놈이야. 요 놈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거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쵸? 요게, 요거 와이프라임이야. 앞에 탄저트 와이프라임. DY로 DX. 요거 미번은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들 저기 어디야? 삼각함수 미분을 보게 되면은요, y가 아크 탄젠트 fx가 되게 되면은, 요거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dx 오바 dy는, dy 오바 dx는, 요거 미분하면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응? f'x에, f'x에, 1 플러스, 1 플러스 fx의 fx의 제곱인데, 제곱하려면은 가로를 여기까지다 여기다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요거를 이용하게 되거나, 요거를 이용하게 되거나, 여기 있는 요 d 아크 탄젠트 y 프라임 오버 dx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걸 이용하게 되거나, d 요거 하게 되면은, 우리 거기 있듯이, 요거는, 요걸 한번 미분해야 되니까, 분자는 뭐지? 분자는 그걸 한번 미분해야 되니까, y에 2'이 되죠? y2'이 되고, 여기 밑에는요, 1 플러스, 여기 있는 요게, 여기 fx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y'이니까, 그쵸? y'이니까. 1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네, 그쵸? 요거, 요거 정리하게 되면은, 됐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거기 있는 D번식이 그래. D번식 아크 탄젠트 함수를 미분함을 해가지고 D 아크 탄젠트 y 프라임 오버 dx는 y 프라임의 1 플러스 y 프라임 제곱이라고 돼 있는 거죠. 아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뭐 거기 밀면을 잘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다 됐네, 그쵸? 요 앞에 있는 거는 요거고 뒤에 있는 요 놈은 요 놈이니까 거기다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있는 로그의 1은, 로그의 1은, 요 놈은, 요거, 그쵸? y2 프라임. 나누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이고, 요 놈은, 요 놈이잖아, 그쵸? dx 오버 dx가 요거니까, dx 오바 dx는 뭐야? 요거의 역수겠죠? 여기는 dx분의 dx고 여기는 dx분의 dx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되나? 1 나누기 1 플러스, 요게 y'이니까, 그쵸? y'의 제곱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로그의 1은, 밑에는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에 2분의 3승 되고, 위에는 분자는 y의
프라임이죠. 이게 이제 미분기하학에서 말하는 곡률이라는 카파 또는 로그의 휜 정도를 나타내는 곡률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거구나. 제가 뭐 그냥 미분기하학을 여기서 한번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한번 유도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구족학에서 하고 있는 이 기울 이 와이프람이라는 이거는 굉장히 미소한 경우예요. 미소. 미소한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굉장히 미소하기 때문에 거의 뭘로 그려? 거의 0으로 가버려요. 0으로. 우리 미소 변형 이론에서는. 오케이? 그러다 보면 여기 뭐가 돼? 여기가 여기 되면 밑에 분모는 뭐가 1이다 그러죠? 따라서 요 논리를 갖고 오게 되구나. 따라서 로그의 1은 뭐가 된다? y의 2프라임이다 라는 식으로 뭐가 되죠? 됐어요? 오케이. 그럼 아까 우리가 탄정 역학에서 했던 2i분의 m하고 탄정 역학에서 했던 아까 보였던 로그의 1이라는 2i분의 m이라는 거하고 방금 구한 논문은 어떻게 돼야 돼? 같은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고 요거를 제가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조금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저는 지금 뭐야? 이걸 다 유도해 놓고 마지막에 와서 요놈이 미소하니까 영어로 보내버렸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아예 처음부터 저거를 저가 그 미소하다라고 놓고 미분기하학에서 말하는 와 로그네 같은 유도한 변경이 좀 문제가 단순해져요. 그거에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볼게.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죠. 원이 하나 있어요. 원.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원의 반지름이 중심력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R. R이고 자, 그랬을 때 홀을 하나 그려가지고 홀을 여기가 R이죠.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접선을 내려 이렇게 접선을 내려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이해하죠? 그럼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삼각형이.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A라 하고요. A라 하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높이를 B라 하고. 그 다음에, 요 각은 세타라 할게요,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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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안이에요, 라디안. 저기도 라디, 세타 라디안이야. 그러면은 요 호의 길이를 S라 합시다. S. 호의 길이 S. 뭘 하려고 하냐면 그냥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뭐 원 삼각형을 보려면 여기 R이죠. 반지름이 높다. 밑에도 R이고 그쵸. 요건 A고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는 R분의 B인가요? 맞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죠. 응? 그 다음에 탄젠 세타는 탄젠 세타는 A분의 B죠. 이게 되잖아, 그쵸? 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호의 길이는요? 호의 길이 S는 어떻게 되나요? 호의 길이 S는 R 곱하기 세타 하면 되죠? R 곱하기 세타. 그러면 세타는 어떻게 되나? 세타는 넘어가면은 S 나누기 R이 되죠, 그쵸? 맞아요? S 나누기 R이 되겠죠. 어? 자, 그랬을 때 이걸 좀 봅시다.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자, 봅시다. 이 세타가 매우 미소하다면은 이게 세타가 굉장히 작다면 어떻게 돼요? 요걸 한번 딱 내려봐. 세타를 굉장히 작게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세타가 굉장히 작아지고 꽉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약간 아주 작은 경우는 누구랑 누구랑 같아져. R이 거의 A랑 같아지죠. 아주 작으면은 A값이랑 R값이 같아지죠. 그렇죠? 또 누구는 S는 누구랑 같아져. S는 거의 B랑 같아지잖아요. 그렇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그런 문제고 봅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원래는 사인 세타는 R분의 B인데 이게 아주 미세해버리면은 여기 있는 B는 뭐랑 같아진다고요? 여기 있는 B는 S랑 같아지는 거죠. 여기 B에다가 S를 넣으면 어떻게 돼? S 나누기 R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S랑 B랑 같아지니까 그러면 얘는 거의 뭐가 되는 겁니까? R분의 S는 뭐야? R분의 S는 세타네요. 그렇죠? 세타. 어? 그래서 세타가 아주 미세한 경우는 뭐야? 사인 세타는 같고요. 코사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는 어때요? 코사인 세타는 원래는 R분의 A죠. R분의 A인데 세타가 아주 미소하면 어떻게 돼? R이 A랑 같으니까 얘는 R분의 R이 돼가지고 뭐가 돼버려요? 거의 1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1이 돼.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원래는 A분의 B인데 미소하면 A는 뭐랑 같아져? R이랑 같아지고 B는 S랑 같아지니까 R분의 SS에도 세타가 되어버리는 거죠. 요게 우리 고학에서 많이 이용하는 이론 중에 하나죠. 그쵸? 세타가 아주 미소할 때 사인 세타는 세타로 봐버리고 코사인 세타는 1로 봐버리고 그쵸? 1로 봐버리고 그 다음에 탄젠 세타도 세타로 보죠. 맞잖아요. 그래서 왜 전담되는걸 할 때 정확하게는 뭐야? 탄젠트 감마인데 탄젠트 감마가 뭐가 된다? 그냥 감마로 봐버리죠. 같은 논리야? 아, 같은 논리가 되는 거고 요거를 이용하면 아까 우리가 풀었던 식이 굉장히 좀 어떻게 돼요? 단순화되죠. 단순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고 그 다 지워버렸는데 아까 우리가 위에 있으니까 이거 위문 보세요. 아까 우리가 왜 파파가 로그의 1이 어떻게 됐었나요? 로그의 1이 d 세타 오바 d s라고 나왔었나? 그렇죠. 근데 이제 세타가 아주 미세해지면은 d seta over d s가 d seta over d s가 d 세타 오바 dx랑 같은 걸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쵸? 왜? 여기는 dx분의 dz는 뭐야? dx분의 아 여기는 또 그렇게 안 나와있네. 이거랑 틀리네. dx분의 dz? dx분의 dz? dx분의 dz? dx분의 dz? dx랑 dz랑 같은 걸로 본다는 얘기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세타가 미소할 때 같은 얘기죠. 그쵸? 2번식. 그쵸? 이게 2번식이에요. 이게 2번식이고 그 다음에 dy 오바 원래는 dy 오바 dx가 dy 오바 dx가 원래는 탄젠 세타죠. 탄젠 세타인데 얘는 뭐가 된다고? 미소해버리면 세타랑 같아진다는 얘기네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dx 오바 dy가 세타가 되니까 그쵸? 세타가 되니까 여기다가 이걸 갖다가 x에서 b번 어떻게 돼요? 세타가 x에서 b번 하면은 d 세타 오바 dx는 d 세타 오바 dx는 d 요 세타 갖다가 x에서 b번 하는 거는 요거를 b번 하는 거랑 같은 거네요. 그쵸? dy 오바 dx가 세타니까 그러면 요 놈은 뭐가 되나? 요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그럼 이제 끝났죠. 그러면은 카파가 로그의 1이 dx 오바 dz인데 dx 오바 dz라고 욕을 하네. 오히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라도 우리가 원하는 카파는 로그의 1은 어떻게 된다고? 근데 집어넣어버리고 그러죠. y 프라임이죠. 이거 자체가 요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y 프라임이니까 그렇죠? 같은 결과죠. 같은 결과인데 두 번째 방법 조금 어때요? 상당히 조금 접근 자체가 조금 쉽죠? 접근 자체가 쉽다라는 거.
어쨌거나 제가 지금 탄성 이론에서 공유하고 미분 기하 공유를 좀 했는데 했는데 문제는 지금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이제 우리가 풀어가면 되는데요. 같다라고 놓고 풀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조물이 이렇게 일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걸 뭐야? 플러스 힘 모멘트로 보죠. 근데 수학에서 누구 물어본 거를 마이너스 공유로 봐요. 미분기학에서 마이너스 공유로. 그러니까 우리하고 뭐가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학에서 하는 우리가 힘 모멘트는 저기가 이렇게 하는 걸 플러스로 봤는데 수학의 미분기학에서는 누구를 물어본다고 마이너스 공유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유도한 로그의 1이 2i 분의 m이라는 거 하고 그렇죠? 역학에서 의뢰했던 거 또 하나가 5분의 1이 y 2프라임이가 서로 어떻게 반대가 부호가 반대가 되겠네요. 두 개를 같다라고 놓는데 이런 이유로 부호가 좀 반대가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려고 하는 y 2프라임 같다라고 어떻게 돼? 마이너스 2i 분의 m이라는 아주 중요한 탄성곡선 미분 방정식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y2 프라임이라는 건 뭐야? 아까 전에 내가 처음 여기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잡고 썼다 잡고 썼다 잡고 했는데 이렇게 있을 때 요 축이 요게 x고 그쵸? 요게 y였었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기점에 대해 요 처지값 y가 되는 거죠. y 요거는 무슨 뜻이야? y2 프라임이라는 거는 요 y 갖다 뭐야? 거리는 몇 번? 두 번 미분한 거죠, 그쵸? 그럼 요걸 갖다 뭐 해서 내가? 요게 이제 탄성곡선 미분방정식이고 요걸 한번 적분해. 그럼 뭐가 나와? y 프라임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i 분의 m에 이렇게 되겠네, 그쵸? 또 한번 적분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y가 나오겠네, 그쵸? 요거는 이제 처진각이고요. 처진각이고 요거는 y는 처 힘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쵸? 요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기 있네. 두 번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처진 y가 나오고, 한 번 적분하면 처진 y가 나오죠.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2는 뭐예요? 탄성 계속 y는? 반면에 차고 두고 모멘텀을 구해야겠네요, 그쵸? 이 모멘텀은 뭐야? 내가 뭐가 되는 실수야? 모멘텀 값이 되는 거네, 그쵸?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여기는? 요 C1하고 여기 있는 C2는 뭐야, 이거는? 적분상수죠? 적분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써야 되는 거야? 그 적분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그쵸? 그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경계 조건이라는 거야, 경계 조건. 경계 조건인데, 바운더리 컨디션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역학적으로 풀어갈 때요, 경계 조건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바운더리 조건이죠? 바운더리 컨디션 또 뭐가 있어요? 초기 조건. 또는 뭐야? 고유치.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 그쵸?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 이런 것도 있죠, 그쵸? 얘는 주로 어디야? 경계충분, 이렇게 경계충분까지 풀어가는 거는 처짐이나, 뭐예요? 좌우 같은 것들이 되죠, 그쵸? 요 놈은, 뭐야? 초기적으로 풀어가는 거는 동력학. 동력학에서 우리가 왜, 타임 디펜던트 하는 그런 문제를 풀 때, 그쵸? 초기 T가 0일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공격이게 초기적으로. 요 고유치 문제는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인데 얘는 주로 이제 나오는 게 동력학이나 또는 뭐냐 하면 자구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 그렇죠? 동력학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왜 오메가 n 값이나 내추럴 프리퀀시 구할 때 보이는 루트 양편 k 막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거 구할 때 나오는 것들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고 우리는 그럼 여기는 요 C1하고 C2를 구하기 위한 경계 조건은 경계 조건은 거기는 저 정도 해놨어요, 그쵸? 힌지 또는 롤러. 힌지 또는 롤러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사진을 맞췄어요. 그러면 이렇게 편집은 여기 A죠, 여기를 B죠. 를 하게 되면은 자, 이 A점이나 B점에서는 조건이 뭐가 나왔다? 좌표를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원점을 잡고 이러면 이제 이게 Y가 되고 이게 이쪽 이쪽 요축이 X가 되겠죠.